제3회 글로벌 소방가족 찬양축제가 충주 효성교회에서 열렸습니다. 2년마다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와 함께 열리는 소방가족 찬양축제는 세계 소방관 가족들을 초청해 복음을 전하고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충주 효성교회 김광수 목사는 사람들은 종교나 선행 등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진정한 구원자는 예수라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소방관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50개국 소방관들이 참석한 찬양축제는 소방안전원장 강태석 장로의 간증과 기독교 소방관 가족들의 찬양 등으로 진행됐습니다.